이번엔 어림없다. 무슨 소리? 차차차차차차차차차 혼났다. 이 냄새 나도 와. 제발 숨 좀 쉬자. 겨드랑이 냄새가 저 정도? 찬우 겨드랑이 냄새가 그렇게 심해? 궁금하면 가서 맡아봐. 아유 뭐 그럴 필요까지야. 난 찬우랑 어릴 때부터 장난도 많이 치고 지냈는데 언제 그렇게 겨드랑이 털이 났나 몰라. 뭘 그렇게 놀라? 이제 털이 점점 더 무성해질 텐데. 정말? 바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사춘기 시기에 급격히 분비되기 때문이지. 이때부터 위아래가 아닌 아래에서 위로 변화가 시작되는데 윗모가 나고 겨드랑이 털이 많아지고 남성의 상징 수염이 자라지. 그럼 여자는? 여자에게 털이 나는 이유도 마찬가지 남성 호르몬 때문이야. 뭐? 여자는 고환이 없는데 남성 호르몬이 어디서 분비돼? 콩팥 위에 붙은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남녀 모두 부신에서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 하지만 그 양은 남자의 고환에서 만들어내는 테스토스테론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 타나, 날 집어던졌다 이거임? 진, 나도 아까 봤어. 타나 진짜 나쁘더라. 친구한테 겨드랑이 털 냄새가 좀 나기로 서니 어쩜 그럴 수가 있어. 겨드랑이 털 냄새? 그건 털 냄새가 아니라 땀 냄새야. 우리 몸의 땀샘은 주로 피부의 진피층에 있는데 크게 에크린 땀샘, 아포크린 땀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 에크린 땀샘은 몸 전체에 퍼져 있는데 땀샘 입구가 피부로 바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몸의 온도 변화에 따라 땀을 분비해서 체온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주로 해. 아, 더울 때 땀 흘리는 이유가 그거구나? 그래, 땀은 말이야 땀을 내야지 하고 우리 의지대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몸에서 필요에 따라 필요한 양만큼 분비한다고. 그래? 얼만큼? 평상시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땀은 하루 종일 합쳐도 1리터가 안 되지만 우리 몸이 땀을 분비해야만 할 땐 어른의 경우 1시간 동안 최대 약 2리터까지 분비할 수 있어. 2리터? 우와 진짜 많다! 그리고 또 하나의 땀샘은 아포크린 땀샘이라는 건데 이게 바로 냄새의 원인이 되는 곳이지. 주로 겨드랑이와 성기 주변에 위치하는데 그 외에도 젖꼭지나 항문 주위랑 귀 안쪽, 눈썹에도 있어. 찬우의 겨드랑이 냄새가 심하게 느껴졌던 것도 사춘기 시기에 테스토스테론이 급격하게 분비되면서 모낭과 연결되어 있는 아포크린 땀샘도 함께 발달하기 때문이야. 아하! 사실 아포크린 땀샘에서 나오는 땀 자체는 냄새가 없지만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한 단백물질이 정상 피부에 존재하는 세균과 만나서 두세 시간 동안 부패하는 과정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마치 땀에서 냄새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땀이 나면 빨리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게 냄새 탈출 방법 중 하나지. 살에 닿는 옷은 땀 흡수가 잘 되고 통풍이 잘 되는 면과 같은 천연 소재 옷을 입는 게 좋아. 어허! 이제 알았어! 냄새의 원인인 듯 원인 아닌 원인 같은 겨드랑이 털! 다 뽑아버리겠어! 그렇게 털을 없애면 모낭이 세균에 감염될 수 있어! 모낭은 털이 피부에 박힌 털의 뿌리, 모근을 싸고 있는 주머니를 말해. 아포크린 땀샘의 입구는 바로 이 모낭에서 자라오른 털이 나가는 길목에 연결되어 있어서
이곳으로 땀을 분비하고 있거든. 그런데 억지로 털을 뽑게 되면 텅 빈 모낭 속으로 세균이 침투하면서 아포크린 땀샘에서 분비한 땀을 만나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 어? 그럼 안 뽑고 그냥 자연적으로 빠지면? 그땐 염증이 생기지 않아. 자연적으로 빠졌을 땐 새로 자라는 털을 준비하면서 털이 빠져나간 부분은 자연스럽게 보호물질로 채워지기 때문에 괜찮아. 그럼 털을 면도기로 밀면 어때? 아니다, 면도기로 밀면 더 많이 난다고 했어. 밀면 더 많이 난다는 말은 틀린 말이야. 처음 털이 나올 땐 끝부분이 가늘게 나오며 점점 자라면서 굵어지거든. 그런데 면도를 하면 이 두꺼운 부분에서 잘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자라는 털이 진하고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야. 아하! 털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면 면도기로 미는 게 좋은 방법 아니야? 글쎄, 자칫 면도기 날로 피부가 다칠 수도 있고 금속으로 인해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 야, MC 춘기가 들려주는 아주 털털한 스토리. Come on.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남자 여자 털 나게 해줘. 공환 없는 여자 어디서 남성 호르몬 분비? 바로 콩팥 이재근 기관 부신했어 분비. 털이 창피해 그렇다면 뽑을 때 밀 때 조심조심. 겨드랑이 털 냄새 아니 땀 냄새. 냄새 나는 땀 아포크린 땀샘에서 더울 때 흘리는 땀에 흐린 땀샘에서. Yeah, everybody be careful. 진, 어딨어? 아깐 미안해. 너도 사춘기라 땀 냄새 센서가 더 민감하게 작동한다는 걸 몰랐어. 진, 달라는 친구도 아니야. 겨드랑이 땀 냄새 난다고 널 내 동댕이 친. 응? 으아, 겨드랑이 땀 냄새. 나한테 단어를 떼어놓을 생각하지 마. 다나! 진!